오늘은 마열라면. 그 뿌링클 먹방이 망했기 때문에 오늘은 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뭔가 물이 한강 같죠? 원래 최애 라면이 열라면이었는데 마열라면으로 바뀌었어요. 끓이는 동안 김밥 세팅할게요. 라면 3개만 끓인 이유, 당연히 김밥과 함께 한다. 뭐야? 이거 7,000원이야? 이게 한 줄에 7,000원 시켰는데 꽤나 양이 적다. 육회김밥, 연어장김밥. 색깔 좋아요. 여기에 묵은지 참치김밥. 이쁘지? 여기에 김치과쉬, 파김치, 코롱. 어머, 열무김치였어. 열무네. 라면에 뭐다? 겉절이다. 그리고 파김치. 12,000원이요. 김밥에 김치 3종. 준비 완. 자, 오늘은 라면 3개, 김밥 3개, 김치 3개. 3세트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마시고 오겠습니다. 제로 콜라. 저는 다 익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볼게요. 마열라면. 오, 너무 맛있다. 묵은지 참치김밥. 쏙쏙 김치 올려서. 연어장김밥. 8,000원 인정. 진짜 맛있어. 미쳤다. 육개김밥. 아, 회를 잘하네. 열무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요. 묵은지 참치김밥. 심폐소생술. 살찐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운동합니다. 진짜 오늘부터 운동해요. 말리지 마. 나 이제 라면 하나만 먹을 거야. 뚝배기가 맛은 있는데 살짝 빨리 푸네. 라면 조절 실패. 라면 다 먹었어. 국물을.
방법이 떠올랐어. 넣고 국물에 적셔. 무조건 맛있다. 나이스.